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거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열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다 그때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천륜의 법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인 거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그 도리를 담은 인륜의 법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천부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법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인륜의 법도인데 그 인륜의 법도 가운데 첫 번째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가 된 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그런 계명을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그런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이제 어버이 날이고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이만큼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나를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나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그냥 운명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되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지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말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집어넣고 노력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아니 10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죄인의 계수였는데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잘난 이것 때문에 전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은 나를 낳아주시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사랑,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의 부성애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고기 가운데서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는 이 가시고기라는 고기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쭉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알을 낳는데 이 가시고기는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수컷이 먼저 저 넓은 바다에 있다가 이 산란기가 되면 강가 가까운 곳으로 와서 거기서 바닷속에 수초를 뜯어다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영상을 봤는데 그걸 둥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 가시고기 가운데 이제 암놈이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딱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 가시고기가 나오는 그 알을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막 삼키려고 그걸 자기 먹이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24시간 동안 이 어미 물고기가 가시고기가 거기 낳아놓은 그 알을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물고기들이 이거를 먹이로 삼으려고 오면은 가시고기 등에는 가시가 달리니 그 가시로 가서 탁 찔러가지고 자기보다 큰 놈들 또 쫓아내고 계속 그 알을 이제 부화가 될 수 있도록 산란할 수 있도록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어땠네. 이 가시고기 그 알이 빨리 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꼬리 지는 어미로 부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한시도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간이 차면 이제 가시 그 고기 알 거기 나오는 데서 새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먹이를 막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 알에서 부화된 수많은 그런 이 새끼 가시고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이 새끼 가시고기에게 먹이로 양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아버지의 그 살을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놈들이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그런 삶이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수고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이 다 병들어도 자기가 다 망가져도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키워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여기에 부모님 가슴에다 카네이션을 달아놓잖아요. 카네이션의 이 꽃말은 사랑과 존경이에요. 근데 이 카네이션을 달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어버이날 우리가 지금 그러죠. 근데 처음에 어머니 날이 1913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만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딸은 약하지만 아내는 강하고 어머니는 더 강하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이 아버지들이 서운해하니까 아버지 날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때 7월 달로 합쳐가지고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합쳐서 어버이 날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1956년에 제가 이제 유래를 봐보니까 어머니 날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들이 이제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을 이렇게 또 만들기는, 그래서 1973년도에 어버이 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의 사랑,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사랑이지만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신적인 이런 사랑이죠.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 스톨게, 어머니의 그 희생적이고 값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런 절대적인 사랑, 이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어떤 그런 자매가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카네이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카네이션을 가서 어머니 묘소에다 거기다가 많이 심었어요. 붉은 카네이션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카네이션 꽃이 필 때인데 막 많은 카네이션 꽃이 피었는데, 또 어머니가 이제 그리우면 어떻게 했냐면 가슴에다 카네이션을 달고 이제 이렇게 모임에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 가슴에 왜 카네이션을 달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달고 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게 돼가지고 전부 어머니 날, 어버이 날 이때는 사랑과 존경을 자녀들이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가슴에다가, 부모님들 가슴에다 카네이션을,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질 때는 하얀 카네이션을 그때부터 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자녀되는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세 부모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어려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나에게도 이제 아버지가 생겼구나 이러면서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준 그런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전도를 받아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길로 가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전도자들의 눈물,
그리고 주의 종들의 그런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나의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독신으로 평생을 살다 주님 앞에 간 순교하고 간 사람인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건 영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이제는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가운데 인공 절제 수술 아니고 그냥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은 뭐 산부인과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하지만 아이를 낳으러 갈 때는 신발을 이렇게 한번 보고 갔다고 그래요. 내가 진짜 여기 들어가서 살아 나올 수 있을까? 아이를 낳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그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성도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영적으로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믿음의 부모들, 영적인 부모들의 많은 그런 돌봄과 양육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의 은혜,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모의 은혜,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 인도자, 친구, 좋은 이웃들 많은 분들이 있었죠. 나 혼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37년 전에 조선은 정말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비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와서 대동강에 순교하고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인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 동방의 조선이란 나라에 그들이 다 안락한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돼?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있다고 만복하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때부터 이 어둡던 이 조선 땅이 밝아지게 되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남과 북이 저 북쪽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이 남쪽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같은 민족이지만 보여줍니까? 그리고 정말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분들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유엔 16개국 이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6.25 전쟁에 우리나라 와서 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15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15만 명 부상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그런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서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난했던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한테 독일에 간호사로 가고 광부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 저 중동의 사막에 가서 그 뜨거운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근로자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에 송금을 하고, 또 지금은 베트남인데 월남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목숨을 잃으면서 거기서 돈을 거기서 받은 걸 이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 나라 발전에 소속을 다지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받기만 했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어버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육신의 부모님의 그 은혜,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의 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뭘 별걸 다 했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아는데 그렇게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도 부모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자기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아는 건,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때?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이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원수는 돌에다 새겨놓고 은혜는 물에다 새가지고 은혜가 싹 다 잊어버리고 흘러가 버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원수는 물에다 새겨서 다 흘러가 버리게 하고 이 은혜는 돌에 새겨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종살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매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이 내가 농사 지어서 이거 내 힘으로 된 거죠. 종자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맥추절.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갈 때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열어주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이렇게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이 절기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로 어떻게 돼요?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 은혜 얼마나 크게 받았는데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날을 이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면서 부모님 사랑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이 공경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으로 그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도하라 부모에게.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릴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나를 도와주신 은혜배 부르신 모든 분들을 참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데 이 예수님 믿는 그런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들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다른 성도들의 흉을 봐가지고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어디 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그러고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도 그러고 예수님 외에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런 훌륭한 사람도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허물을 덮어주는 건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자꾸 거듭 말한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허물을 덮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자식의 허물이 있어도 누가 할까 봐 덮어. 또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실수로 포도주 많이 먹고 빨가벗고 있어서 허물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아들 함은 아버지 허물을 갖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가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아버지 허물을 덮어있던 셈과 야벳은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그 허물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허물을 보고 가서 막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부부가 우리 목사님 멋이 어쩌고저쩌고 막 흉을 본다는, 장로님 뭐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또 어디 교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목사를 흉보다 장로나 권사님이나 뭐 이런 어떤 누구를 흉보다든가 이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자녀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부모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나를 이끌어준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자녀들이 다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죠. 부모를 따라가게 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앞길을 가로막는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막 어떤 목사님, 이 장로님, 저 권사님 다 막 돌아가면서 흉을 봐. 이거는 정말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이게 큰 잘못인지 알,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할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우리 또 이제 실명적에서 좀 보는데, 우리 양기수 권사님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그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몰랐어요.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들었어요. 전에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었죠. 아, 그 교회에 나가는 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 오빠가 양승곤 통증 클리닉 원장이었는데 양 원장 그 아버님은 참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거기 몇 분 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80이 넘으셨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그 연로하신 분이 교회 청소를 하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뭐 할 게 있을까 아마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셨는가 보죠. 그러니까 거기 다른 교회 나이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런 걸 잘하신 분이었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집사님 진짜 막 훌륭하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돌아가셨을 제가 들으니까 장기를 다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또 살던 아파트를 교회에다 이제 주님 앞에 드렸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참 진짜 훌륭하신 그런 아버님을 두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나는 이 부모님 은혜의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못된 놈의 자식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를 키우려고 똥걸레 다 빨고 나를 업어서 키우고 별별 고생을 다 하셨는데 좀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고 이런 아주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부모님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효도할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개척교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항상 제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못해요. 그래서 꼭 성경에 고르반 하나님께 하고 부모님께 안 해놓고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핑계댄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꼭 제가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도 좀 더 잘해드리고 더 효도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항상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이제 지금 장모님을 그래서 장모님을 제가 이 노후에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장모님이 이제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주마다 이제 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 못하고 어제 갔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너무 마음이 크게 안 좋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신앙 외에는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셨는데 요양원에 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찬송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그냥 어쩌다 일주일에 한번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를 하려고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를 하나 두어가지고 날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양원 들어가려면 뭐 치매 등급을 맞거나 했는데 그럼 그 옆에다 하나 더 짓죠. 등급 안 받은 사람도 가서 거기 양로원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가 이렇게 좀 그리고 부모님처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을 위해 장로님들 얼마나 헌신해 왔는데 평생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제는 자녀가 못 모실 때는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죠.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 우리 정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런 분들의 은혜도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보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때요?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해주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부모님께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베풀며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또 제가 꼭 부탁을 드리십시오. 자녀들, 후손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부모님 은혜 잊지 말고 너희들에게 도와주신 이런 분들, 너희들 오늘 있기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그런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 요즘 이런 게 잘못됐어요. 은혜 받은도 은혜를 갚을 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부모 공경하는 거, 어버이날은 반드시 여러분이 선물 사오도록 해요. 그거 그냥 아이 이래야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런 걸 하죠. 하나님께 물론이거냐, 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선생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분들에게 꼭 그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한테 뭐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아마 그런 거 하면 걸리는 거죠. 제가 이제 선물을 뭐 하라고 이제 하고 이제 쭉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선물을 하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쪽팔려서 못 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쪽팔려서 못 하겠다고. 야, 그래도 너 다른 사람 뭐 신경 쓸 게 없어. 너는 선생님께 은혜를 네가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지만 담임선생님께는 너 그래도 감사해야지, 스승이나.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 교수님한테 뭐하러 갈 때 있잖아요. 선물을 사가지고 가라죠. 그러니까 이놈이 깜짝 놀라더라고. 대학에서는 거의 그런 게 드물잖아요. 제가 어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도 꼭 담임 목사님한테 어버이날 이런 스승의 날 명절 이럴 때 되면은 선물해놔. 제가 이제 이번에도 혹시 지금 이제 메릴랜드에 가서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어버이날 오고 스승의 날 오는데 지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라고. 이제 전에 이제 명절에도 제가 그런 걸 이제 가르치죠. 근데, 깜빡 잊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 다시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어제 안 그래도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뭐 돈이 좀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뭐라고요? 내가 그럼 돈 좀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가서 하라고. 근데 이제 저도 그 아들한테 무슨 뭐 사가지고 선물 보낸 것만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10만 원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 엄마한테 20만 원 보낸다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 엄마 10만 원씩 나눠서 쓰라고 20만 원 보낸가 보다 이제 했는데, 아니 보니까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20만 원 보낸다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 보내나 그랬는데, 어제 우리 여기 이제 아들하고 친한 그 집사님이 뭐를 가져온 생화로 만든 꽃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보니까 그게 한 생화인데 한 1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20만 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 뭐 주의 종들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가르치냐, 가르쳐야 되냐? 저는요, 여기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해 주시니까 너무 과분한 사랑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냐?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 은혜 보답하는 자에게는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받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부모님께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께. 왜? 내가 받기 위해서가 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의 종들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부모님 은혜, 그리고 영적인 그런 부모의 은혜, 또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격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있고 뭐 소유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걸 평가할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건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선생님의 은혜를 알고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올바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알고 보답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